네, 오늘 해장 먹방입니다. 아, 내 한 뼘이 25가 안 되고 한 22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, 내 한 뼘이 거의 때락. 자, 밥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자, 국그릇도 어마어마합니다. 야, 보시면 어마어마해, 크기가. 가격이 얼마냐? 1,500원입니다. 지금은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고, 지금 시간은 약 4시? 4시쯤 조금 넘었나? 5시 안 되고 4시 넘었어요. 술 먹고 속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속이 좀 속에 평화가 올 때까지 물만 먹는 게 제일 편해. 김치 좀 많이 주지. 김치가 조금밖에 없다. 숟가락이 조금 아쉽네. 세수저로 주면 좋은데. 그래서 회사에 갈 것 같으면은. 아, 계란 풀어져 있네. 건더기가 푸짐합니다. 팽이버섯도 들어왔네? 오, 푸짐해. 와. 속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? 제 목소리에서. 아, 저번에 그 식당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, 악플도 있고, 아, 한 놈이, 아, 진짜, 또래 같은 놈들이 하나둘씩 있어, 걔 중에, 그. 그냥 뭐, 댓글은 더 안 하겠습니다. 이 표고버섯은 제가 참 좋아해요, 이 식감을. 이거 그거 같은데? 이게 뭐냐? 아, 그 대나무 죽순. 아, 죽순 맞습니다. 어우, 색깔이 좀 부담스러워. 빨간 고추.
짬뽕에 계란 풀어주는 집이 옛날에는 있었거든요. 옛날엔 짬뽕에 계란 많이 풀었는데 지금은 짬뽕에 계란 풀어주는 집이 많지 않은데 여긴 계란 풀어주네요. 예전에 짜장면에 다 계란 한 개 정도 계란 반 개가 올라갔었는데 나 어렸을 때 기억이 나.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매출알로 바뀌었다가 이제 매출까지 사라졌어요. 역시 재료를 아끼지 않는 것이 비법이야. 비법이 다른 게 없어. 아, 김치가 너무 큰데? 양이 적은 사람 절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. 이거 거의 3인분에 가까운 양이 되는 것 같아요. 2.5인분 지금 양이.
지금 밥이 두 그릇이요. 밥이 한 그릇 양이 아니고 두 그릇이요. 중국집 밥이 쌀알이 꼬들꼬들거려. 그 볶음밥 해먹기 딱 좋은 그 농도라서 지금 이게요. 근데 이게 밥알이 이제 짬뽕 국물 흡수했다. 그건 더 맛있어지겠지? 아, 저도 배가 부릅니다. 야, 이거 문어도 들어갔나? 오징어인가? 좋아. 배가 부릅니다.
먹방 유튜버도 누가 30배까지 늘어난다 합니다. 보통 사람은 7배 정도까지 늘어난대요. 이런 쪽으로 7배까지 늘어나는 게 가능하답니다. 정상적인 사람은. 밥을 먹고 난 후랑 밥을 먹기 전이랑 배가 달라요. 저도 밥 먹으면 만큼 배가 나와. 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신호를 아주 제대로 주네요. 아, 너무 잘 먹고. 여러분, 아, 오늘 해장 먹방이었습니다. 아,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아, 그만 찍을래요. 다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만 찍어야지. 하여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안녕!